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불 속에서 녹음 중인 김호스입니다. 오늘의 안주는 굴 오일 절임입니다. 굴에다가 굴 소스를 더해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감칠맛 폭탄 같은 요리인데요. 작년에 해보고 맛있어서 트위터에도 먼저 올렸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굴은 300g 준비해 줍니다. 충분히 익힐 거라서 저는 가열용으로 샀습니다. 한번 씻겨져 나온 굴이지만 그래도 이물질이 좀 있으니 잘 헹궈줍니다. 저는 생으로 굴을 먹을 때는 무도 갈아서 넣고 더 꼼꼼히 씻어주곤 하는데 익혀서 먹을 때는 가볍게 소금으로만 씻어줍니다. 수압을 약하게 잡은 뒤 살살 헹궈서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어우, 씨알이 정말 좋죠? 굴 오일 절임, 일본어로는 카키 오이루즈케. 이 안주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씻어낸 굴의 물기를 제거해 주는 것인데요. 익히면서 굴 자체의 수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겉면의 수분을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충분히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굴 소스는 한 스푼 반 정도 준비해 줍니다. 짠 게 싫으시면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고 조절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늘과 페페론치노를 적당히 잘라줍니다. 한국인에게 역시 마늘은 많을수록 좋죠.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불에서 마늘과 페페론치노의 향을 충분히 뽑아줍니다. 향이 잘 올라오면 수분을 제거한 굴을 하나씩 올려줍니다. 이때 굴의 물기가 잘 제거되지 않아 있으면 기름이 튈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굴을 올린 뒤 불은 중약불로 올려서 충분히 익혀줍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굴에서 수분이 나오는데 부서지지 않도록 살살 굴려가면서 수분을 충분히 날려줍니다. 혹시나 굴이 질겨지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질기지 않고요. 통통하고 감칠맛은 응축되어서 생굴을 별로 안 좋아하는 굴 쪼렙들도 이건 잘 먹더라고요. 물기가 충분히 날아갔을 때 미리 준비해둔 굴 소스를 넣어주시고 잘 볶아줍니다. 익어가는 영상만 봐도 군침이 싹 돌지 않으신가요? 중간에 후추도 한번 넣어주시고 굴소스가 충분히 굴에 배었다 싶을 때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한김시키고 밀폐용기에 담은 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밀폐용기를 잘 소독하고 굴을 보관하면 일주일 이상도 먹을 수 있는데 저는 만들고 나면 거의 하루 이틀 만에 항상 다 먹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올리브오일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빵이나 파스타에 소스처럼도 쓸 수 있습니다. 굴 초보들마저 겨울이 끝나가는 게 아쉬울 정도로 맛이 좋으니 꼭 한번 도전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